그건 지나간 얘기잖아요. 지나간 얘기인데 저는 지금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들이 있고 그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더 드릴 말씀은 없네요. 아직까지도 성명실 연락 받으신 거 아니에요? 응, 저는 언론 보도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. 예. 질문 없이 말해요? 아니면 질문을 할 거예요? 대표님, 국대 제안하신 거 취재랑 그건 지나간 얘기잖아요. 지나간 얘기인데 저는 지금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들이 있고 그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언론 보도를 봤는데요. 어렵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. 제가 따로 직접 전달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더 드릴 말씀은 없네요. 저는 언론 보도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. 대통령실은 내일이어야 꼭 독대가 성사되는 거냐, 추후 뭐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사전에 뭐 전혀 논의가 없었던 건지 어떻게 보세요? 아까 말씀드린 걸로 가름할게요. 추후 협의해야 될 거라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요청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? 지금 제가 요청드리고 있지 않습니까? 아니, 저는 지금 공개하기 어려운 여러 중요한 현안들이 분명히 있고 그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내일이 어려우면 조만간 다시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네, 뭐 만찬 불참이나 이런 건 필요하고 해서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린 걸로 하죠. 고맙습니다.